안녕하세요. 포마사쿠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농도 관련된 부동식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농도가 12%인 소금물과 같은 양의 소금물 A를 섞으면 농도가 8% 이상의 소금물이 되고, 그려볼까요? 농도가 12%짜리인 소금물이 있어요. 그쵸? 아, 이거 하고요. 같은 양의 소금물 A요. 소금물 A의 농도는 지금 모르죠. 하여튼, 얘랑 양이 같아. 높이가 찰랑찰랑찰랑 똑같아. 알겠어요? 똑같은 양을 섞으면 농도가 8% 이상의 소금물이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요. 8% 이상. 잘 써라. 네. 다음. 농도가 10%인 소금물과 농도가 10%짜리 소금물이 있어요. 그렇죠? 또 소금물 A요. 소금물 A요. 또 같은 양의 소금물, 같은 양. 얘랑 두 개 같은 양을 또다시 섞어주면, 그러면 농도가 얼마야? 농도가 8% 이하인 소금물이 된대요. 그쵸? 8% 이하. 8% 이하가 된다고. 그쵸? 자, 이때 소금물 A의 농도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지금 농도 논어 나왔고요. 양이 같으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자, 뭐, A의 농도니까 농도를 X%라고 할게요. X%라고 할게요. 자, 지금 이 양과, 잘 들어라, 이 양이 같지? 양이 같지? 그러면요, 이 두 개를 합한 거의 농도는 항상 이거와 이거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평균값. 같은 양을 섞었을 땐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농도가 10%, 12%, 좋아, 10%, 20%, 똑같은 양을 섞었어. 그럼 맛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 좋아. 농도가 0이야. 농도가 20이야. 물이야. 20이야. 섞었어요. 10% 중화되겠죠. 그쵸? 같은 양이니까, 농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수 좀 이따 보여줄게. 따라 이건 매우 간단히 끝나요. 농도끼리 같은 양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띵 한 것이 얼마입니까? 8%보다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거나 같다고.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양을 섞었으니까. 어떻게 돼? 농도끼리 더해요. X 플러스 10이요. 이거의 평균. 농도가 8%, 8보단 더 작거나 같다고. 그쵸? 문제여서요. 이상,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끝났네요. X의 범위는요. 2, 8에 16 넘기면요. 4죠. X는요. 4보단 커나 같고. 16 넘기면 6이죠. 6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쵸? 따라서요. 4% 이상, 6% 이하가 정답. 매우 쉽죠? 자, 매우 쉬운데, 이거 원래대로 하면은요, 원래 풀이인데 이건 기억을 해도 똑같은 양의 당연히 농도끼리 섞으면은요, 이거의 평균 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평, 같은 양이니까, 그치? 당연히 이거의 평균 농도로서 얘기하는데 평균 농도가 8%보단 더 이상이 되고, 평균 농도가 8% 이하가 되니까 이렇게 간단히 끝납니다. 그쵸? 제대로 된 식을 세우면 다음 같아요. 지워버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 보여주면, 항상 소금의 양, 그건 기억하고 있죠? 봐, 이리 와봐. 자, 농도는 용매다의 용질, 그걸 소금물이라고 할게. 지금은요, 소금물이니까 용질, 소금 곱하기 100이어서요 항상 농도에다가 뭘 곱해요?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소금의 양이 나타난다고. 다시 한번, 농도를 100으로 나눠. 0. 뭐시기 100 나눠야겠네. 그쵸? 하여튼 농도 곱하기 소금물에다가 100을 나눠주면요, 소금의 양이 나타난다고. 소금의 양이 나타나. 따라서 지워버리고요. 원래 식대로 쓰면 다음 같죠? 여기 있던 소금물의 양을 A라고 할까요? 당연히 얘도 A겠죠. 소금물의 양 A g,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얘는요? 이거 곱하기 0.12 A만큼의 소금이 여기 들어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요? A 곱하기 100분의 X요. 어떻게 100분의 AX만큼의 소금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쵸? 맞죠? 따라서요. 얘랑, 여기는 소금 얼마죠? 여기는 이제 소금물 A를 섞었으니까 여기 소금물 얼마? 여기 소금물 2A가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해석 써 있는 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2A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 2A가 있으면 당연히 소금의 양은요, 2A 8, 얼마 소금의 양이요? 2A 100분의 8이니까 100분의 8이 16A요. 그쵸? 이거보단 더 지금 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소금물 A에 섞었으니까 2A 소금물 2A 곱하기 농도
100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소금의 양인데 이 소금의 양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식세요즘은 다음 것 같아요. 봐요. 100분의 12A 그 다음에요 더하기 100분의 AX요. 이게 뭡니까? 두 개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게 얼마입니까? 100분의 16, 100분의 16A. 이거보단 더 많거나 같아야겠다. 이게 더 이상돼야 된다고. 그쵸? 섞었을 때. 따라서 100 날리고요. AA 날리고요. 여기서 2로 나눠준 게 아까 이거죠. 12하고 X를 더한 다음에 반띵한 것이 얼마니까 8보단 더 크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아까 세웠던 식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떻게 이걸 여기에? B만큼의 소금물. 얘도 B만큼의 소금물. 얘는 소금물이 2B가 되겠죠. 그쵸? 그죠? 따라서요.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요. B 곱하기 0.1, 0.1B가 소금. 이 안에 든 소금은요. 100분의 BX요. 100분의 BX가 소금. 이 안에 든 소금은요. 100분의 얼마입니까? 100분의요? 예. 8이 16B요. 이거 곱해주면 돼요. 100분의 8.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자, 100분의 10B 더하기 100분의 BX요. 이걸 더한 게 소금의 양인데 그 소금의 양이 100분의 얼마입니까? 16B보다 이번엔요 작거나 같아야겠다고. 그래야지만요 8%보다 이하가 나올 테니까 날려주시고요. B 날리고 하면요 10 더하기 X가 16인데요 아까 선생님 세웠던 식은요 평균이었었죠? 10% X%를요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 아까 세웠던 식과 똑같잖아 결과적으로. 그쵸?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문제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바로 아까처럼 가는 거야. 저런 식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같은 양의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이 농도와 이 농도의 평균이 합친 소금물의 농도가 된다. 이거와 이거를 더한 거를 반으로 하는 평균이 왜? 같은 양을 섞었으니까. 같은 양일 때만 그래. 그다음 평균이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이요? 예, 당연히 합친 놈의 농도가 된다를 기억하면요. 첫 번째 식처럼 쉽게 풀 수가 있겠다. 언제? 같은 양의 소금물을 섞었을 때 농도일 때는 기억해두면 편하겠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